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다며 새 정부의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다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에게 받는 과분한 사랑은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노력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상적인 나라를 꿈꿨지만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이제 그 꿈이 다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의 꿈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꾼 꿈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과거 정부 20년을 성찰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이제 가슴에 묻고 다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개혁을 단단히 하겠다면서도 국민의 뜻에 맞춰 속도를 조절할 듯도 밝혔습니다. 국민 통합도 강조했습니다. 저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 내외는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신화, 노래가 울려 퍼질 때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도식 진행 중 감정에 북받친 권양숙 여사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